안녕하세요. 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 오늘 문장은 휴가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휴가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이 수어는 기간, 사이,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동안, 휴가 기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어는 기억나시죠? 집이라고 하고 이 수어는 머무르다, 존재,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집에 있다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수어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듯한 모습이죠? 그럼 방금 알려드린 수어로 오늘 문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휴가 기간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 수어 지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